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들고 온 노래는 J-pop 말고요. J-pop. J-pop이 좀 이제 엄청 큰 붐을 일으키면서 뭐 아이묭이라는 아티스트나 뭐 누가 있죠? 죄송합니다. 이마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또 유명한 분 몇 분 계시잖아요. 요하소비, 유우리. 유륜이요? 아, 네. 아, 유륜이라고 그런 줄 알고 제가 이거는 금지 단어거든요. 방송에선. 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얼마 전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참 민재 씨가 참 좋아하셨어요. 민재 씨가 나체인 상태에서 자신의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내가 만약 네. 일본에서 나체로 네. 요요처럼 내 XX를 흔들었다면 네.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 아무튼 오늘 들고 온 노래는 J-POP의 부흥을 이끈 또 장본인이자 또 이번에 한국 아티스트랑 리믹스를 해서 가져왔다는 소문이 있어서 바로 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틱톡이나 뭐 쇼츠 이런 짧은 동영상에서 많이 춤도 추고 챌린지도 했던 노래인데요. 이마세님의 나이트 댄서라는 노래가 빅나티님의 리믹스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러 가시죠. Let's go!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도 좋은 밤이지만. 오. 일본어를 많이 공부하셨네. 아니에요. 그냥 취미 정도. 나미비루가 뭐예요? 나마. 아, 죄송해요. 나마 생. 비루가 뭐죠? 비루. 비어. 기참을 할리모 이리비다다 질락할루 해야 뭐가 와라나이네 오모이라시테와 후타리 도시워 가사레테다 마타도마타 오토스 할리모 요쿠나가시타 키키야키르호도가 우리가 몰라서 리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즐기는 거죠. 뭐 드신대요 지금까지 했던 거?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 노래를 또 다음 노래로 가요? 아니, 이어서 듣겠다 이 말이죠. 눈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하고 싶으세요? 사슴 같은 눈망울을 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입을 무겁게 하세요. 네, 저 궁금한 저기 옆에 가사가 있잖아요. 아니 저는 안 보여요. 아무것도 몰라요. 딱 빅나티 들어올 때 약간 J-POP 느낌 나지 않아요? 맞아. 나나나나나 그죠? 그 사장 밑에 그 아티스트가 있는 거죠. 근데 봤을 땐 그리고 빅나티가 이제 더 이제 원래 빅뱅에 대한 그런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레이블에 들어가면서 더 이제 그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거야. 나가 시대 마지막 춤을 춰 12시가 땡 아무 린 밤의 끝에 パゴテのメモリー上手く心に
어우, 잘 어울린다 둘이. 잘 어울리는데? 한 곡 같아. 아,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곡 아, 같다는 느낌이고요. 지금 뭐 민재 씨는 그러면 또 이마세님을 계속 말씀하세요. 듣고 아, 있으니까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턱 주가를 날려야 돼. 이거 말을 못하게 이거. 어도노 이 뜻이 뭐예요? 오도노? 오도노요? 하나의 일화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음식점을 갔는데 아 저희가 이제 급이 시원하다. 자 들어보세요. 첫째 날에 저희가 이제 라면을 먹으러 갔는데 이 친구가 정말 멋지게 물 주십시오. 미즈 구다사이. 미즈 구다사이 딱 멋있게 하길래 와 얘가 일본을 좋아하더니 진짜 일본어를 잘하는구나. 와 이제 그러면 일본 여행 얘한테 이제 딱 의사소통 어느 정도는 맡겨도 되겠다 했는데 뗐는데 다음 이야기 다음번에 얘기하자고요. 네. 이야 아이 턱주가를 날려야 돼? 명치 맞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거야. 야 얘기 안 끝났잖아요. 난 끝났으면 좋겠는데.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 오늘 들어본 노래는 이마세님의 나이트 댄서 리믹스 버전을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 물론 뮤직비디오가 아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곡을 듣는 데는 충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빅나티님이 같이 피처링을 해주셨는데 빅나티와 이마세님의 이 결이 조금 엄청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두 분이 둘 다 가성을 잘 써요. 좀 이렇게 간질간질한 느낌으로 이런 질감 처리를 참 잘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원래 원곡이었다 싶어도 무방한? 전혀 이질감이 안 드는 참 좋은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J-POP이 다시 부흥이 되면서 J-POP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좀 많아지고 또 일본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차 같이 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일본 문화나 음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곡이 그 주축이 좀 되지 않았나. 곡이 전반적으로 뭐 원곡을 이렇게 침해한다는 느낌의 리믹스가 아니어서 정말 듣기 편했던 것 같습니다. 민지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엄청난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우리 빅나리가 섞이면서 약간 그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드는 느낌? 또 나왔네요. 음식. 혹시 백종원이세요? 민종원이. 네. 야 개새끼야. 나 걸어가다가 돌멩이 던져서 맞을 것 같아. 난 상처 나면 바로 보여. 머리카락이 없어서. 어? 조심해. 예 알겠습니다. 씨새끼. 여기까지입니다. 뭐야 씨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리액션 컨텐츠 영상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시간대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요 참 큰 도움이 되고 소소한 낙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좀 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